네, 오늘은 TFA30 엘레키어입니다. 전신 초보자들이 수신 연습도 할 수 있고 키어로 쓸 수도 있고요. 여기 왼손 오른손 전환도 있고요. 세미 오토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무전기하고 연결해 투메타 무전기 연결해서 투메타에서 FTA 모드로 송신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전신 클럽에서 공지한 것입니다. 공지한 것인데, 오랜만에 뭐 꺼내보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매뉴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데시스케토 이씨와이 국장님께서 고생을 뭐 무지하게 하셨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보면 이제 회로도가 전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각부 명칭해서 이렇게 뚝 이렇게 다써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이 꽤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기판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부품 구성표. 어느 메이커 못지않게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시스케이트 이씨와 육장님의 정성이 아주 묻어나는 부분입니다. 쭉 해서 뒤에 사용법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고생하시는 흔적이 뭐 대단하죠? 여기서 엘레키어를 쓸 뿐만 아니라 전신 초보자들은 수신 연습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요. 여기 이제, 알파벳만 다섯 자씩 나오는 기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알파벳이 다섯 자씩 나오게. 요건 이제 스피드. 요 톤. 그래서 수신 연습을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제 멈춰볼까요? AR이 나오고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럼 이제 패드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송신 연습을 한번. 여기 이제 패드 있고요. 여기 돈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왼손잡이들은 왼손을 쓰시는 분들은 요 스위치 요걸 제끼게 되면 거꾸로 바뀝니다. 이쪽이 이제 이쪽 돈이 되고 쓰가 되죠. 이런 기능이 있고요. 세미 오토 당국은 뭐 별로 이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세미 오토는 잘안 씁니다. 예, 버거키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여기 FTA. 이 FTA 기능은 투메타에서 투메타 킹을 잡아줘가지고 이 손을 송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 키아웃은 여기서 자체로 무전기 연결해놓고 송신하게 송신이 되니까 자체로 송신이 안 되게끔 연습만 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능이 컴팩트하고요, 조그맣고요, 아 좋습니다. 그 전신을 하는 분들은 요거 가지고 쓰시면 초보자뿐만 아니라 오래된 고수님들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림이고요, 왕초보, 왕초보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좀더 빨라지고요. 어휴. C고요.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키어는 이키 잭에다가 수동키, 요거는 이제 패드이고요. 수동키를 꽂아서 쳐도 저절로 자동 인식이 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을 위해서 지금 한번 키어 요새 전신하시는 초보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번 시연해 봤습니다. 수신 연습 기능은 숫자가 다섯 개씩 나오는 것도 있고요. 알파벳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면 알파벳만 다섯 자씩, 아라비아 숫자 다섯 개씩, 알파벳하고 아라비아 숫자 서로 다섯 개씩 나오고요. 아라비아 숫자 특수보호 섞어서도 나오고, 여기 여섯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걸 누르고 오버 모드 해볼까요? 그러면 특수보호하고 약보가 나옵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여러분 이제 특수보호하고 약보 연습할 때 쓰는 것입니다. 아주 뭐 좋습니다.
요런 기능, 천천히 하고 싶으면 천천히. 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정지할 때는 이렇게 하면 정지됩니다. 어휴. 아유, 당국이 오랫동안 안 써서 접촉불량이 난 모양입니다. 예. 아이고. 아, 이제 멈췄습니다. 요 스위치가, 이게 먼지가 쌓인 거 보이시죠? 당국은 뭐, 요새는 이제 연습할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요 사항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요게 만든 지가 벌써 한 6년? 5년? 5년 좀 넘, 5년 정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하루도 안 썼더니 접촉불량이 났습니다. 요걸 좀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